옆에서 어떤 여학생들이 제 머리 비비 따라했다고. 루비 감독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야. 비하인드가 있는데.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의 진심인 여자 비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질 8년차 딘가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K-pop 찐 잘할 고인불문을 모셨습니다. 진짜 누구시죠? 궁금하세요? 궁금합니다. 힌트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분이 오신다니 정말 대박 사건. 너무 좋아서 머리가 좀 헤레이크한데요? 어? 설마 대박 사건? 네, 구독 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 톡으로 데뷔하신 분이죠? 등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 가수로 데뷔한 문종업입니다. 저희가 오늘 종업률 보시고 뮤비 리액션을 찍게 됐는데 뮤비 리액션으로 종업님 뮤비를 하니까 혹시 우리 TMI 하나씩 말해볼까요? 저는 일단 별명 TMI가 워리어가 데뷔하셨을 때 무대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정말 인기가요 데뷔 무대 때 무대가 붕괴됐었다고 그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붕괴된 거 진짜 붕괴됐다 해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되게 너무 그 강렬이 나와서 학교 가가지고 얘가 기입하나? 무대를 부를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같은 지역에 살더라고요. 순애지용 나오셨다 해서 오늘 처음 만났지만 되게 내적 친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사 갔다가 제가 그때 막 비행기 팬이고 티내고 다녔는데 어떤 분이 자기 지인이라고 해서 되게 놀랬던 경험이 있어요. 또 얘기 들어서 생각났는데 EP 시절 무대 부서진 것도 저희가 부수자하고 부쉈습니다. 진짜요? 아 네, 그때 무대를 부서트자 진짜 했는데 진짜 부서져가지고 저희 당황했었어요. 진짜 부서졌어요. 별점이 보내셨네요. 아니면 뭐 부실공사의 사실이. 혹시 도원님은 TMI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옛날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옛날에 BB 워리어 데뷔하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데뷔하고 나서 학교를 또 갔죠. 저희 팀이 다 노란 머리 됐었잖아요. 제가 이제 노란 머리인 상태로 갔죠. 근데 이제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탈색을 하면은 머리가 이게 푸석푸석 하잖아요. 또 그 상태로 나가서 이제 끝나고 친구들과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옆에서 어떤 여학생분이 아직 머리가 BB 따라했다고. 그게 기억이 나네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었는데 본인이 BAP신데 근데 누가 BAP가 자기 옆에서 짜장면 먹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닮은 사람이라서 아마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저희가 도원님과 함께 볼 영상은 뭐죠? 바로 5월 7일날 공개되는 저희 솔로 앨범 헤드에이크의 타이틀곡 헤드에이크 비디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 사랑한다. 그쵸. 저 여자 분이 주인공. 중학생 만나러 왔어요. 생각나서. 제가 1층 이제 일하는 사람. 아. 저는 2층에 일하는 사람. 이게 컨셉이 이제 레트로 라는 좀 미국의 옛날 감성. 약간 90년대 하이틴. 네, 그래서 의상이나 품이나 느낌이 색감 느낌이 다 옛날 컨셉을 가지고 네. 젤리랑 사탕이 많이 나오는데 이 혹시 숨겨진 의미가 아무래도 헤드에이크가 두통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상대방한테 나는 이제 두통을 일으킨다 두통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그거를 좀 이제 치료해주는 뭔가 그런 대단한 그런 사탕 같은 거 루비 감독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야. 아마 그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을까요? 계속 보실까요? 네. 저보다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셔서 궁금한 게 있는데 랩하시는 회원이 창문 열고 밑에 쳐다보잖아요. 네네. 저게 숨겨진 의미가 아니면 의미심장 쳐다보려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느낌을 보자면은 약간 윤혜 씨는 이제 좀 학교에서 약간 인싸 같은 분인데 저는 이제 좀 막 그 나이에 막 누구랑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좀 놀리고 그러잖아요. 약간 좀 저를 가소롭게 쳐다본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생각한 게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1층 아 네네 네. 쉬고 있네. 청청 패션 잘 어울리는 아, 아 감사합니다. 패션은 다 유튜브 그리고 네트워크 혼자 춤 너무 멋있어. 이게 촬영 기법인 것 같은데 노래를 1.5배로 틀어놓고 원래 속도로 맞춘 거예요. 조금 슬로우모션처럼 보이지만 이제 싱크가 맞는 찍을 때는 진짜 빠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정신없이 했었고 저도 제가 막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막 근데 이제 그 촬영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다들 웃고 재밌었고 보시면은 저도 막 그랬지만 뒤에 댄서분들도 같이 해주시는데 댄서분들이 더 과관이었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해주셨어가지고 댄서분들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역할인가요? 여기 역할은 정말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업복의 컨셉에 맞게 일하는 한 청년의 순수한 이야기 같은 감성인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네. 아, 그래서 청소 보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네네. 네. 이제 사귀게 되신 거예요? 예. 사실 약간 그런 거죠. 상상 같은 거. 상상. 이거는 저만 보고 있고 무슨 것을 보는 그런 상상이에요. 그래서 학사랑이에요.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여기는 제 친구들이거든요. 진짜 진짜 친구? 아 네네네. 아 진짜?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놀러가라 우리 감독님도 흔쾌히 그냥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 장면에 딱 나오게 됐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 친구들이니까 볼 때마다 볼 때마다 너무 웃기고 감사합니다. 정말 연예계 종사하신 분도 아닌데 그냥 연출이었어요? 네. 오 한 명은 순애 초등학교 때 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 아실 수 있는 지인이라고 했던 분위기만 같이 춤추는 장면을 보시는 상상 그거는 이제 네 끝났네. 오 네. 멋지게 이게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상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이 스티커, 네, 스티커 사진이 나온 것도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잘 봤어. 잘 봤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진짜 딱 이제 좀 있으면 여름도 오고 그러잖아요. 딱 초여름에 듣기 좋은 진짜 노래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곡 내주셔서 많이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거 아침에 출근해야 이렇게 가볍게 들으면서 가면 기분이 너무 되게 업될 것 같아요. 스트레임 해주시는 건가요? 아, 당연히 해야 됐어. 당연히 해야 됐어.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하고 다 해가지고 본인콜로 하겠습니다. 그런 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이돌 내에서 뮤비 리액션 해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인상하셨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저도 이제 끝날부터 많이 앨범도 내고 하다 보면은 제작하는 과정에서 계속 많이 보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일단부터 다시 보거나 하는 일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기회가 생겨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면서 좀 더 뮤비 감독님의 의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도 보고 너무 재밌네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뮤비 촬영하시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 있으신가요? 저는 매장에서 찍은 게 색깔도 그렇고 되게 이쁘게 나와서 너무 좋고 비눗방울 나오는 씬도 너무 이쁘게 나와서 비눗방울 씬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인공이 이쁘시니까 와우. 저 질문은 혹시 NG가 가장 많이 났던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그 처음에 저 아이스크림 보고 인사 이렇게 하는 장면이 그 촬영에서 첫 촬영이었어요. 촬영 씬 순서도 어색해가지고 그때 이제 가장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지금 봐도 좀 어색하죠. 손이 이렇게 올라왔어. 아니 무대에서 전혀 티가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처음 만나니까. 네, 오히려 그렇게 표현되는 웹툰 같은 느낌. 안녕. 이 컨셉이 약간 유튜브 레트로 느낌도 나고 되게 힙한 느낌이 많이 나는데 약간 컨셉을 제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번 컨셉은 역시 레트로 90년대 레트로 이제 감성을 이제 녹인 거고요. 미국의 90년대 감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희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유희 감독님은 실제로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뭐 90년대 어떤 유행했던 스타일 이제 보면은 그 약간 막 모자 뒤로 쓰고 앞머리 이렇게 막 빠져나온 것도 감독님이 직접 이렇게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서 이때는 이렇게 했어 그러다고 했어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제 그치만 좀 90년대 멋쟁이 느낌을 살리려고 네, 많이 놀러갔고 90년대 미국 하이틴 좀 더 청량 순수한 감정을 많이 담은 노래인 것 같아요. 노래도 뮤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그룹 활동 하시다가 이제 솔로로 이제 데뷔하시는 거잖아요. 뮤비 촬영할 때도 이게 되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더 불편했던 점이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더 편했던 점이 있으셨나요? 확실히 팀이랑은 다르게 이제 제가 주인공이고 제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더 신경도 많이 써야 했고 그리고 그만큼 거기에 와주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제 작품을 위해서 다 일하시는 거다 보니까 더 그분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뭔가 멤버들과 부담감이나 이런 걸 이렇게 나눠 가졌었다면 처음으로 이제 혼자 하니까 확실히 많이 배우고 그만큼 또 재밌기도 하고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뭔가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솔로로 데뷔한 윤도범님의 헤데이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웹진 페이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